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인천 서구의 업사이클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인천 서구는 수도권이 모두 쓰레기로 매립된 곳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게 맞나 싶었어요. 이 행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인천 서구에서는 매립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중립과 제로 웨이스트 실천의 일환으로 업사이클 축제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 행사에 가서 제가 또 다양하게 행사를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다이의 용컵을 쓰는 거고, 페스티벌에서 음악도 감상을 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뭔가 업사이클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음악마다 어떤 주제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지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업사이클 페스티벌을 의미 있게 참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와 동반해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는 남사친이랑 같이 갔는데, 공연을 보면서 정말 이번에 우리가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 시민이 함께하는 이런 작은 실천, 가을의 고즈넉한 예술적 장치를 업사이클 주제로 해서 그런지 뭔가 더 특별한 페스티벌인 것 같아요.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콘서트로 소규모 음악회와 여러 가지 가을 빛으로 구성된 가지각색의 개성 있는 부대 프로그램으로 데이트를 하시는 커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일깨우는 다양한 짜릿한 경험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갔던 날은 10월 7일인데, 10월 7일, 8일 이틀간 행사를, 업사이클 페스티벌을 행사를 했었고, 가서 버스킹 공연도 관람을 했고, 가서 프리마켓이랑 다양한 행사를 체험을 하였답니다. 친환경 요소로 활용한 밴드 공연도 있었는데, 공연 재미가 쏠쏠했어요. 대중 가수분들도 공연을 하시고, 부대 프로그램으로 친환경 기업 홍보관도 있었고, 전시 부스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음악 감상을 하는 시간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린 프리마켓도 있는데, 친환경 기업 및 단체의 트렌디한 제품 및 신기술을 시연한 체험의 장도 있었고, 업사이클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활용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도 했답니다. 퀴즈쇼도 있어서 특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업사이클 포럼도 있었고, 우선 음악 감상을 들으시면서 이번 인천 업사이클 페스티벌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인천 서구 모든 쓰레기를 매립한 곳으로 만든 곳인데, 이번에 가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오늘 유튜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천 서구 업사이클 페스티벌에서 소정의 체험비를 받고 제작된 컨텐츠입니다.